안 굴러가죠. 토령인데. 와이. 나이스. 자, 안녕하십니까. 월계빵 터령입니다. 자, 오늘 레슬링 컨텐츠. 자, 오늘 소연님을 모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연의 바나나 소연입니다. 저희가 레슬링 편으로 또 만났습니다. 네, 근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 힘도 세시고, 운동신경도 있으시고, 아까 몸 푸는 거 봤는데, 아까 막, 뭐, 풍차 막 슉슉슉 옆돌기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자료하면 보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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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운동신경이 좋으셔가지고 잘하실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레슬링 룰이나 뭐가 레슬링인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걸 좀 알려주세요. 일단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되는 동작이고요. 뭐 예를 들면 씨름은 무릎 위에 몸이 땅에 닿으면 지는 거야.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레슬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레슬링은 룰이 조금 어려운데 양쪽 어깨가 매트에 다 닿아서 제압 당하면 그럼 씁니다. 프로 레슬링 보셨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요. 자, 오케이, 자 코치님 한번 와주세요. 네, 오늘 시범을 한번 누워주세요. 상대방이 아니요 엎드려서요. 뒤로. 네. 이렇게 누웠잖아요. 근데 제가 위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제압하고 있으면 양쪽 어깨가 매트에 닿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양쪽 어깨를 땅에 붙일 수 있는 것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레슬링 선수들은 밑에서 막 안 넘어가려고 계속 버텨야 되는 거고. 그럼 제가 뒤집으려고 해보고 뒤집어. 될까요 이게? 제가 한번 노력하면 될까요? 네. 네. 오케이 한번 해보죠 뭐. 네. 될까? 깊게 집어넣고. 여기 no, God, please, no, no. 통이 큰 사람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잠시만요. 그렇지. 꽉 잡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굴릴 수 있으면 굴려보세요. 잠깐만. 아 씨 너무 세. 아니 그 피디님 어떻게 원래 그렇게 센가요? 와 원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좀 더 방어해 볼게요 그럼. 오케이. 아 진짜 예? 아 솔직히 진짜 자존심이 있지. 잠깐만요. 꿈쩍도 안 할. 잠깐만요. 아니 좀 그립은 잡. 오케이. 그립을 어떻게 알지 레스. 딱. 양쪽을. 안 굴러가죠. 터령인데. 와이. 와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진짜. 아 근데 구독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센 여자분들이 많네요. 저는 제 와이프만 센 줄 알았는데 야 많이 아프셨죠? 저도 아프더라고요. 아 저는 안 아파요 이런 건. 그래요? 이런 건 안 아프죠 저는. 방심하다 굴러가가지고 이게 와 근데 아프죠 지금? 아니 뭐 저는 아프신 것 같은데? 에이. 그 수박을 깨는 그 고통을 견디는 게 레슬러들의 이 갈비부입니다. 갈비. 자, 어쨌든 소연님 이렇게 빠뜨렸는데 끝내겠습니다. 장난이고요. 그 이런 동작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동작들 중에 한 가지였는데 오늘 이제 소연님 첫날이니까 테스트를 좀 이 테스트 1번이고 역굴리긴 했고 역굴리기라는 건데 네. 자, 2번 구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르기 보여주세요. 자, 이쪽에서 앞구르기 하는 거예요, 앞구르기. 자, 머리 대고, 요렇게 앞구르기 쫙, 이러나. 자, 다리 벌려서 앞구르기. 자, 굴러서, 다리 벌려서, 요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뒤구르기.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예. 그렇지. 아, 근데 요게 이제, 목 힘이 부족하면 이렇게 못 일어나긴 해요.
목 힘이 좀 세야 돼요. 레슬링 쉽지 않은데요? 씨름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레슬링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좀 더 많아요. 제가 레슬링까지 사실은 콘텐츠를 생각한 게 없는데 근데 우연히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하다 보면 새롭고 되게 재밌어요. 와. 제가 또 요거를 또 이렇게 잘해가지고 네. 잘 가르쳐줘요. 아. 재밌게. 자 보시면 이 상태에서 태클이 자세 잡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상대방을 밀 때요 이 가운데 있는 다리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밀 거예요. 밀어치기 같은 건데 근데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머리가 중요해요. 네. 머리가 먼저 나가고 다리가 미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머리가 먼저 나가지 못하면 다리만 나가면 상대방을 밀 수가 없어요. 머리가 밀어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서 잡고 그렇죠 상대방 다리 오금 딱 잡으세요. 여기 오금 딱 잡고 머리를 하늘 쳐다봐 하늘. 그렇지 네. 그렇게 그 상태에서 오케이 굿. 근데 거기서 야 너 내가 몇 굴리게 굴러간 거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힘이 진짜 세다고. 힘이 진짜 세다고. 처음에 잘 못하시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잘 못해요. 얼굴 빨개졌어.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예. 그렇지 오케이 오. 나 봤죠? 날아간 거 봤죠 지금? 야 힘이 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래 한 스텝 더 가시면 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넘어뜨리는 것까지도 이제 배우실 수 있는 건데 여기 서보세요 혹시. 자 회원님이 너무 이제 들어가시는 게 잘하시고 빨라서 이제 상대방이 낮췄을 때 혹은 상대방이 좀 더 멀리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동작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이렇게 잡아보세요 회원님. 어 그렇지 오우씨 이게 원래 우리 자세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안쪽으로. 응. 응. 중심이 딱 깔려 있어. 따라했어요. 응. 이렇게 딱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 다리가 나가면서 하나 이렇게 잡을까. 그렇지. 이때 허벅지랑 가슴이랑 다 알랑말랑해 낮추고, 오케이. 여기서 앞에 무릎 대고 뒷다리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뒷다리 따라오는 동작이고 이제 밀 때 이렇게 밀고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예. 네. 그렇게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 다시. 아니야 하나 나가야 돼 하나 그렇죠 둘 그렇죠 다리 잡고 밀면서 셋 그렇지 오케이 상대방이 앞에 있으니까 하나 둘에서 이걸 안 밀으려고 한단 말이야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 왜냐면 상대방이 날 누르잖아 그래서 상대방을 하나 여기서 앞으로 나가면서 둘 셋 이렇게 밀어야 돼 네. 상체가 딱 살아 있어야 돼 자 잡고 하나 둘, 그렇지, 셋, 나이스. 이렇게 돼야 돼. 야, 유망주다, 우리 유망주. 어? 우리 야, 잘 모셔라. 그렇지. 야, 유망주다, 진짜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첫날이거든요. 레슬링 첫날이시거든. 어, 그렇죠. 네. 와. 아, 제가 알려달라니까 자꾸 안 알려주시고 방송 때 촬영 때 하라고. 아 촬영 때. 와 대단하시다. 진짜요? 진짜요? 네. 뭘 했는데? 아 제가 사실 원래 요거 좀 하거든요. 잘한다 하고 저희 회원님들도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어우 괜찮아요 하는데 이거는 좀 그 영역을 약간 그 대한민국에서. 그 대한체육회에서 인재 하나를 놓친 기분이에요. 아~ 무슨 종목을 하셨어도 제가 봤을 때는 잘하셨을 네, 그런 느낌인데 레슬링 재밌네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레슬링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룰도 모르고 대회를 본 적도 없고 촬영님 것도 씨름부랑 듣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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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슬링 기본 자세라도 이런 모르고 왔는데 신기해요. 저는 아까 딱 그 딱 자세 딱 잡았는데 딱 무릎이 딱 왔을 때 야 이분이 뭔가 찐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오늘 레슬링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 레슬링인가 아니면 기본 자세를 하니까 맞아요. 레슬링 같지가 않아서 빠떼로 할 때 그걸 넘기려고 했을 때가 약간 더 레슬링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네.
좀 더 멋있고 화려한 기술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치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네, 일단 앞으로 레슬링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오전에도 수업했는데 남성분들도 이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요? 와. 제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진짜 잘하세요.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컨텐츠 때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